잘 뜨다, 씨. 아이, 나봐. 우리 전업회의 되려나봐. 컴퓨터 이제 그만하고. 아. 완벽해, 완벽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방글라TV의 방글입니다. 반갑습니다. 택배가 굉장히 좀 커서 저희 방송 데스크 매장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시다고요? 네, 곧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뜯다 보면요, 다른 분들이 영상 올린 것들을 많이 보면 이렇게 새 제품을 언박싱을 이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중고 제품을 언박싱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일단 개봉을 했습니다. 사연이 일단 있어요. 아, 빔 프로젝트가 들어있네요. 이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니, 저희가 다 고친다고 보면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가습기까지 보내십니까? 이게 이래서 컸구나. 박스가 증상이 뭐야? 분무가 안 된다고. 다들 가습기 요즘 얼마 안 하지 않나요? 가습기 좀 비싼 건가? 주소가 인천에서 보내셨네요. 이렇게 연락처하고 그냥 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이건 뭔가요? 핸드 세니타이저. 아, 손소독제를 좀 같이 보내셨네요. 아,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한번 고쳐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아이, 나봐. 네. 네, 이거 가습기 통 같고요. 오우씨. 아, 이거군요, 가습기가. 네, 뾱뾱이. 요거는 내용에 보냈다시피 아마 빔 프로젝트겠죠? 요즘은 이제 소형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게 내가 새 걸로 산 거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사용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네, 캐논 빔 프로젝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원은 들어오는데 빔이 안 쏴지는가 봐요. 근데 이게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습기든 뭐 빔이든 금액이 요즘은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객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맞든 최대한 대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휴지통 같아요, 휴지통. 발로 밟으면 뚜껑이 이렇게 열려서. 예. 자, 어쨌든 저 이거를 가지고 수리 데스크로 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이게 가습기인데, 네, 지금 전원은 들어오시는데, 네, 분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분무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이거 빔은 전원은 들어오는데, 네, 화면이 안 나오는가 봐요, 화면이. 그러니까 분무가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이게 열이 돼야 이게 분무가 올라올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시네요. 박사님, 저희 뭐 별거 다 고쳐요? 참 별게 다 오네 정말. 아침에는 자동차 매직카가 들어오질 않나. 매직카 리모컨이 들어오질 않나. 네, 이게 우리 전업회의 되려나 봐. 컴퓨터 이제 그만하고 전파사 같은 거로 바꿔야 되겠네 여기. 진짜로? 네. 열이 안 받으니까 분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분무기 새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뭐 하나 보내드리죠 뭐. 아, 뭔 소리야 씨야. 내 거 돼. 아, 분무 있는 거 하나.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무슨 샤오미 거 같던데? 어디? 맞아요, 샤오미. 그죠? 검색해보니까 샤오미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BU406이라는 게 뭐냐면 트라이악이거든요. 트라이악. 예. 트라이악이 이게 제어를 해요. 예. 트라이악이 제어를 하는 게 뭐냐, 물이 펌핑이 돼야 얘가 열을 받기 시작해서 습하게 이렇게, 예, 물을 이렇게 가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 여러분 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이건가 보구나. 자, 자, 어항에다 물 받아왔어요. 응. 어항이야? 응.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쓰레기통 같아. 아니, 나 이 고객분한테 죄송한데, 아니, 아무리 봐도 쓰레기통 같아. 아니, 이게 쓰레기통까지 생겼다니까, 생긴 게. 여기 어디 뭐 들어오는 것 같아, 이쪽에. 그래요? 네? 응. 그러니까. 오케이. 오! 자! 완벽해, 완벽해! 아!
아유, 쑥스러워. 야. 야, 이거 좋은데?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야? 원래 이렇게 잘 나오나? 아, 이거 와이파이. 조절, 조절. 응. 이거 와이파이고. 인천에서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아, 조절, 조절 된다. 진짜? 응. 어디서? 여기서. 어, 거기서? 응. 아, 여기서 조절 되겠지, 이거. 응. 1단, 2단. 응. 켰어. 그럼 어디가 1단이야? 여기 지금 1단인데. 그러니까 아, 아. 나왔고. 어. 그럼 1단, 2단, 3단 어떻게 해? 이건 난 모르겠네. 1단. 3단. 그거 아니야, 그거? 맞죠? 그거 끄는 거고. 어, 오래 누르면 끄는 거고. 어, 나오네. 봐봐. 나와. 어디가 나오는데? 나온다고! 보이지가 않는데. 아, 나 보인다고, 지금. 아니,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게 씨, 하얀색으로 보이면 안 보이는데. 아니, 안 보여. 3단. 바람 불어, 3단. 아니, 예? 3단. 나온다고. 근데 3단 왜 이래? 아까 부앙 나왔잖아, 이거. 그거 풀. 풀은 어떻게 하는 거야? 풀 엔진 아니야? 풀은 껐다 켜면서 누르고 있으면 해봐봐. 풀 되나? 그러네. 이게 뭐야? 깜빡이면 풀인가 봐. 아니 이게 그냥 다이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어, 나 우리 거 보여줘. 우리 그러니까, 거. 아니 어.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나와. 어, 얘도. 아니 살살하고 싶다. 아니 살살 해도 이만큼 나온다니까. 아니,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게 하고. 훨씬 세잖아. 아, 1단에도 엄청 세다니까 얘는? 아, 1단은 약해 이거보다. 아,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물 이거 꽉 채워봐야 뭐 한 시간 돌아 이거? 와. 아, 근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거 온 방안이 샤워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와. 흥건해질 것 같은데. 응. 박사님, 네? 이거 한 두 개 양쪽으로 켜놓으면 대박이겠는데? 뭐가 대박이야 씨, 폐만 가져. 수돗물인데 뭘 폐가만 가져. 근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 우리는 컴퓨터 가게지. 이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제발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경보기를 고치려고 왜 우리 매장으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자동차 인테리어 전가에. 아. 자, 그것도 고쳐드리고. 됐어. 자 일단 이거 방송 데스크 가져가시고. 이 쓰레기통 씨. 아, 어 잠깐만. 쏘리.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딱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같다니까. 여기 발로 밟는 것만 있으면 쓰레기통이야. 자, 그래서 비닐 문제인데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저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쓰던 그 파라소닉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마이마이. 어, 마이마이. 딱 마이마이. 나 지금 마이마이인 줄 알았어, 그거. 이건 문제가 뭔데? 전원만 들어온대. 전원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된대. 그러면은 얘가 전원 들어왔으니까 얘랑 연결을 하면 이제 쏴줘야 되잖아. 아 뜯어 씨. 우리 뭐 맨날 뜯는 게 일이네. 잘 뜯어봐야지 뭐. 아니 뭐 어 뒤집어 보시면. 일단 됐는데. 됐는데. 확인해봐야지 거기서 이제. 봐봐. 아니 나오는데 잔상이야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렌즈에 문제가 있나? 그럼 영상을 출력해주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님 전화해도 안 받아? 아, 안 받아. 보냈는데. 근데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 부식이 심하다고요? 응. 물에 담궜나? 아니 그럼. 플라스틱 열화에 의한 부식. 아 아니 근데 왜 출력이 그렇게 나와? 잠깐만요. 인터넷 자체 플레이 기능이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 단독 사용 가능하고 USB 플레이 가능하고. 지금 다른 기기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네? 렌즈 나갔어. 그러니까 기기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얘가. 그럼 뭐 얘는 사실상 뭐 안 되는 걸로 해야 되겠네. 고객분이 또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니 그 샤오미 가습기는 수리가 됐는데. 네. 그럼 수리가 됐고. 네. 이 프로젝터는 렌즈 나갔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렌즈가 나가서 안 돼. 그리고
부식 정도가 되게 심해요. 아니요, 물 같은 거 말고 물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열이 많이 받는 장치이다 보니까 메인 수리 작업대에 가서 요거 그 공기청정기 분무기 얘가 뭐지? 가습기 예, 요거 가습기 요거를 수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프로젝트죠. 네, 요거는 이게 화면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살려드렸는데 또 우리 이 박사님이 최대한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렌즈가 불량이네요. 예, 요거는 좀 아쉽지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셔서 요거는 바로 포장을 해서 그냥 내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게 되었네요. 자 이놈 그 샤오미 거. 네, 저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적응이 좀 많이 안 되는데 네, 이게 발판만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열리는 누르면 열리고 이놈이 가습기라는 거. 네, 뭐 굉장히 또 분무가 또 굉장히 잘 되네요. 그냥 아까 보셨죠? 예, 분수처럼 막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 깔끔하게 저희가 잘 해드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뾱뾱이하고 좀 깔끔하게 짜서 다시 고객분에게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근데 어떻게 싸나? 자, 이렇게 싸고요. 얘도 싸가지고 내려보낼 때 이렇게 여기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부딪히지 않게 또 잘 또 싸야 돼서 저희 매장이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그 매장이잖아요. 뭐 올려보내주시는 건 좋기는 하지만 별의별 것들을 많이 올려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려보내실 때 뭐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좀 적어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언제 사용됐고 어디가 고장이 났고 뭐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아무것도 적어보내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저희가 드리면 전화도 안 받아. 그럴 땐 진짜 난감해요. 뜯어놓고 어찌되었던 수리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꼭 전화를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무슨 대부업체나 그런 업체는 아니니까 이거를 싸야 되는데 네, 얘를 어떻게 싸나? 아, 요거를 저희가 좀 잘 지금 포장 작업대에 가서 저희가 좀 깔끔하게 좀 다시 좀 쌀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조금 더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 방글라TV 방글이었습니다.